한거야? 하고 있... 시작했는데 5초가 6초가 됐는데 아무도 안 보시네. 9초, 10초, 0분 아무도 안 들어왔고요. 어! 5분 안녕하세요. 인스타 라이브에서 브이앱으로 넘어왔어요. 화질 좀 괜찮아요? 좀 괜찮아요? 그래도 브이앱은 이게 저장이 되니까 만약에 못 보시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화질 좋아요? 다행이다. 지금 스케줄까지 10분 정도 남았대요. 스케줄 도착지까지. 그러면 10분 정도 브이앱 하고 화질 좋아요? 그럼 괜찮다. 다행이다. 옷 예뻐요? 제가 파란색 이런 단색을 좋아하거든요. 파란색 입었어요. 한마디 말도 못해 베이베. 여전히 강의는 안 끝나고. 지금 어디 가냐고요? 지금 개인 스케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충무로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인터뷰 하러 갑니다. 유나 어디가? 저요? 인터뷰하러요. 용성이 안녕. 오늘도 왔네. 안녕. 고마워. 항상 봐줘서. 천사예요? 저 엔젤이에요. 저 천사예요? 오빠 참. 왜 묻지? 대답 안 하고. 제가 생각해도 양심이 없었네요. 짜장면이요? 아 오늘 블랙데이. 짜장면 진짜 갑자기 짜장면 하니까 짜장면 진짜 먹고 싶다. 고춧가루 착착 뿌려가지고. 혁이 오빠 안녕하세요. 다른 멤버들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오 고스터미널. Just only you. Hey, I just wanna be with you. 오늘 밤이 가기 전에 I can feel you. 저 평소보다 약간 연하게 했는데 화장. 괜찮아요? 와 벌써 하트가 1000이 넘었대요. 더 눌러주세요. 멤버들 연습실에 있어요. 블랙데이에 초콜릿 먹어도 돼요? 원래 블랙데이 짜장면 아닌가? 탕수육이랑 먹고 싶다. 아 배고프나. 아 배고프네. 고춧가루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어. 인스타에서 넘어왔어요. 화질이 안 좋으시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화질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이앱으로 넘어왔습니다. 저는 짬뽕 짜장면 중에 짜장면을 더 좋아해요. 짬뽕은 약간 그 위에 해산물 건더기만 좀 먹게 되더라고요. 지금 쌍꺼풀 있죠? 저 쌍꺼풀 항상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 키아마. 밀가루요? 사실 밀가루,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는 밀가루 먹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가끔씩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짜장면 탕수육 진짜 먹고 싶다. 오늘 뮤뱅 안 넣어요. 내일 음중 나올게요. 간짜장 그냥 짜장? 저 사실 간짜장을 딱히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짜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수영이야. 사랑한다. 초콜릿 먹지 마요. 네. 닭볶음탕? 닭볶음탕 먹어봤어요. 부먹 찍먹. 탕수육은 당연히 찍먹 아니에요? 부어서 먹으면 약간 그 탕수육의 그 바삭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롤린 애교 버전? 롤린 애교 버전? 롤린 애교 버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? 북걸 팬카페 정회원 되기 어려워요? 뭐 기준이 있나? 뭐. 메이트 팬 왔어요? 감사합니다. 목소리 진짜 좋아요? 너무 감사해요. 아 이게 지금 댓글이 밀렸구나. 예능 프로그램 좀 많이 나와주세요. 많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할게요. 어제 동물원 저희가 동물원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. 은지 언니랑
동물원 갔다 오셨대요. 가서 다 체험하고 오셨나요? 인도네시아 팬들 안녕하세요. 지금 개인 인터뷰하러 갑니다. 안녕 유나. 키아나 안녕하세요. 단발 너무 잘 어울려요. 저 근데 머리 한번 길러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들 반대하실 것 같아요. 간짜장도 먹고 싶다. 아일 동국지진. 김조은씨 안녕하세요. 미국에 사는 팬이라고 합니다. 아, 내 댓글이 너무 밀렸어. 어떡해. 주간 아이돌 추천합니다. 네, 잘할 자신 있어요. 지금 개인 스케줄 가고 있어요. 긴 머리 시력 나빠서 렌즈 끼냐고요?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 투명 소프트 렌즈 끼는데 이번에 롤링 활동하면서 약간 섹시한 눈빛을 얻고 싶어가지고 컬러 렌즈를 이번 활동 때는 좀 착용해봤어요. 어땠나요? 아, 이제 스케줄 장소에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요. 이제 V앱을 마칠 때가 온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V앱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한 V앱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또 언제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알람 꼭 키시고요. 그러면 저는 이만 스케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됐나? 끈 거야? 좀 눌러야지.